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7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이직 또 해고된 건수는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줬고요. 이러면서 9월 FOMC 회의에서는 빅컷을 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컷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또 경기 침체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개선해야 할지 분주하게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2600선 이탈했고 삼성전자 7만 원선 이탈했습니다. 만회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많습니다.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 2분기 GDP 성장률도 역성장, 결국에 예보치대로 나왔다는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떤 것들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제 간밤에 나왔던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배드 뉴스가 굿 뉴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간밤에 지수의 움직임들, 뭐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 지수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BOJ 관련해서 총재가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8월 달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블랙 먼데이를 만들더니 이번에도 얘기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내 증시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 이상 좀 내려갔는데 그 부분이 내려가자마자 우리 증시도 같이 밀려버렸어요. 또 막판에 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니케이 지수랑 좀 약간 국내 지수랑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장중의 흐름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구간에 좀 놓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포심리로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NK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좋지가 못하면 우리도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과거에는 니케이 지수를 볼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니케이 지수를 장중에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 증시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9월 달이 지금 추석 연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금 캐시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금화하려는 흐름들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아직까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움직여줄지는 일단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라든가 뭐 개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움직임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중소형 화장품 OEM주가 엇갈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랑 대형 화장품주들이 여기도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 못지않거든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도 결국에는 또 올라간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형 그 화장품주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이패밀리 SC도 그냥 2024년도 출발한 시점 가까이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중력의 법칙이 여기도 작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올리기가 힘든 것처럼 똑같아요. 올릴 땐 꾸역꾸역 올렸다가 내릴 때는 한순간에 며칠 사이에 다 내려박습니다. 그런 것이 주식의 원리라는 거.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있는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어제도 상승을 했고 지금 최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둘이 이제 3, 4위 OEM, ODM 업체로서 코스메카 한국콜마보다 시세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혼자만 남았고 어제 제닉이라는 조목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시세도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TNG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세가 안 좋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런 방어주들의 이 능력치가 지금 발휘가 됩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4.79% 정도 나오고요. 순연금이 2조 9,142억 원 쌓여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KTNG,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런 방어주들이 원래 방어 능력을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저 방어주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게 과연 방어주야?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어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있죠. 지금 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릴이 아이코스를 지금 이기고 있고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이기고 있죠, 전자담배 시장에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외국에서 필립모리스가 릴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가의 동침이죠. 뭐 이걸 뭐 릴하고 아이코스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일부러 막 못 팔고 망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또 릴을 잘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KTNG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괴력의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어제도 상승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김수현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볼륨어를 띄우고 있잖아요. 슈링크는 이제 떴을 만큼 떴고 하이프 기기로 떴을 만큼 떴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기기를 밀고 있는데 볼륨어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마침 김수현 씨가 동남아 콘서트를 돌고 있는 가운데 모델로 딱 섭외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돈을 쏟아 부었죠. 완전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제일 그 주력시장은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거의 25%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도 볼륨어 인허가 후 론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슈링크 유니버스에 이어서 볼륨어까지 브라질에서 대박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큰 시장 미국이죠. 미국에는 키르테사 에스테틱이라는 유통 대리점, 미용 의료 제품 유통 대리점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루다의 라인업을 여기다 얹혀가지고 저 키르테사 에스테틱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브라질에 이어서 더 큰 미국 시장을 간다면 클래시스는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내용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